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파문이 국제적인 문제로 규탄받고 있는 가운데 수협중앙회와 경북권 9곳의 수협조합 어업인들이 모여 울진군 죽변면 죽변수협 위판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벌기 대회를 갖고 죽변수협 소속 자망 어선들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전개하며 일본의 일방적 해양 방출 결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출 결정이 지난 4월 13일날 발표됨으로 해서 우리 저 수협 중앙회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전국의 국외 광역시에서 오늘 동시에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산사람인들이 전국에 있는 수산사람분들의 한 목소리를 내서 일본의 이 규탄 결기대회에 대해 가지고 전달함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반드시 오염수 방치 방그 해상 방류 방침 결정을 취소하도록 꼭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내 의업인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상 시위를 하고 우리의 그 의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는 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죽변수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된 규탄 궐기대회에는 수협중앙회와 경북권 9곳 수협조합장과 임직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울진군연합회 회원과 어업인을 비롯해 전창걸 울진군수, 남영대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 군 관계자들이 참여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수산인 여러분, 1953년 러시아의 900톤 핵폐기물을 일본 근해 방출에 분노하여 더 이상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고 합의서에 서명까지 받으며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 톤을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회복할 수 없는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 불보도 흔한 상황이 올 것이며 어민들을 포함한 모든 수산인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어 오늘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경인국을 대표하는 수산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국 동서남해 수협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같은 시간에 이렇게 궐기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칭찬하고 또 일본의 그런 행위에 강력하게 규탄하는 마음입니다. 바쁜데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정부와 일본에 꼭 전달되어서 좋은 결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먼 걸음 울진까지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실 때도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되면 우리 전국 어업인들은 어디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저희 정부, 민간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적극 반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다른 분들도 우리 전국 수산인 여러분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저 우리 후포안전국은 저 영덕 울진군 어업인 한 1300여 척 어업인분들을 관리하고 안전조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어업인 교육 진행 중이고 또 현장에서 어업인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이 규탄대회 전국적으로 규탄대회를 열어서
어업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싸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수협과 어업인들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일본의 일방적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해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즉각 수용, 우리 정부의 수산물 안전 관리 방안 즉각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결연한 의지를 높이 받들어 수산 산업인들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1년 4월 30일 전국 수산산업인 대표 일동 감사합니다. 또한 규탄 궐기 대회를 마친 어업인들은 죽변 자망 자율공동체의 주도하에 30여 척의 죽변항 자망어선들의 해상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수협 어업인들의 결의에 찬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대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일본 정부에 전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